안녕하세요. 바둑종합 두 번째 수업 돌의 연결과 끊음입니다. 101로 둔 장면입니다. 흑은 어느 곳에 두어야 할까요? 자, 101로 들여다본 장면입니다. 이런 곳은 꼭 이어주셔야 돼요. 이으면 돌이 강한 돌이 되고요. 흑돌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있지 않으면 100이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흙이 막더라도 이렇게 끊겨버리죠. 이렇게 끊겨버리면 이흙두 점은 죽은 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두실 때 이렇게 상대방이 일로 들여다본다라면 이곳은 꼭 이어주셔야 합니다. 들여다보면 잊지 않는 바보 없다라는 바둑 격언처럼 상대방이 101로 들여다봤을 때는 돌의 연결, 끊기지 않도록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도 101로 이렇게 끊으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곳을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흙돌을 연결하면 흙은 강한 돌이 되고, 예, 안전하겠죠. 지금도 100이 1로 뜨면서 이곳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을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100이 1로 이었죠. 자, 그러면 내 돌을 연결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예, 잡, 아이들이 처음 바둑 배울 때 이렇게 잡으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 100돌은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흙도 그냥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지금도 101로 찔렀죠? 이거는 끊으려고 들어오는 건데 흙돌끼리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101로 붙였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뜨면 연결되는 모양이죠? 이렇게 뜨면 이 돌과 이돌 전부가 다 연결됩니다. 지금도 1로 끈으로 들어왔을 때내 돌을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1로 밀었을 때 흙은 옥으로 연결되었네요. 네, 지금도 101로 이었을 때 흙은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101로 이었을 때 흙은 이쪽으로 뜨면 전부 연결이 됩니다. 자, 101로 이 돌을 살려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결되면 안 되니까 흙은 이곳을 막아서 네, 연결을 차단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끊으면 되겠습니다. 101로 이렇게 떴을 때 자, 이곳에 약점이 생겼죠? 약점이 생겼다라면 일단 끊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바둑 처음 배우실 때는 이렇게 끊어보는 것이 좋아요. 자, 지금도 100이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연결되면 강한 돌이 되니까 그건 이곳을 막아서 100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100이 연결이 되면 이 흙돌 세 점이 위험해지겠죠? 자, 그러니 이곳을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0이 연결해 가려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차단하면 됩니다. 연결이 안 되도록. 지금도 차단, 연결이 안 되겠죠? 지금도 이곳을 끊으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라면 100은 이곳을 이었어야 돼요. 그죠? 잊지 않고 아마 이곳을 막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흙은 이곳을 끊어서 이 1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차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100도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1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 흙이 이곳을 단수 쳐서 이곳을 이을 때이 돌을 잡을 수 있죠. 네, 지금도 1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은 이곳을 이었어야 되는데요. 이걸 끊으면 달아나더라도 이 돌을 잡혔죠. 지금도 100이 1로 이었습니다. 자, 이두 점은 죽었지만 이곳을 끊으면 103점을 잡을 수 있겠죠. 올해 연결과 끊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